자, 그러면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음악을 보고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김고은 배우님, 정혜윤 배우님, 정지효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님이 그러면 선창을 하시고 같이 인사를 할까요? 인사하시려고 지금 안 앉으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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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을 하고 지금 뭐 6월의 음악을 보면 아주 많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와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플래카드들이 눈에 보이는 가운데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MX관에서 영화를 한번 보고 싶어요. 기다리느라 인사드리느라 잠깐 바깥에 서 있었을 때도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정주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네. 좋아요. 정주 감독님과 고은 씨와 행복하게 영화 촬영을 한 현우를 맡은 정혜인입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의 시간과 돈 들여서 왜요? 이 얘기가 웃긴가요?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수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를 관람해 주시고 또 저희와의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만 해도 좋으신가 봅니다. 얼굴들이 한층 더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영화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미수가 너 어떻게 그렇게 웃어? 라고 현우한테 물어본 대사가 있는데 사실 그 질문이 두 배우에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같게 웃으실 수 있는지 영화를 보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감성적인 멜로라서 그 점부터가 일단 굉장히 반가운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많은 영화들 만드셨지만 촉촉한 멜로 사랑니를 또 만드신 감독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14년 만에 지금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 치정이 없는 멜로를 만드셨는데 지금 그 영화가 유행하는 패턴이라는 게 사실은 있죠. 그래서 지금 극장가 유행하는 게 뭐 스릴러, 액션, 그러니까 좀 장르 영화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영화들이 좀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멜로를 만드는 소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부모님? 네, 좋았습니다. 극장 문을 나서는 관객의 얼굴이 흐뭇하고 되게 눈은 촉촉하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인들에게 전해 들었는데요. 더 소소하고 작고 그렇지만 여운이 길게 남는 영화라는 것은 늘 만들고 싶죠. 근데 참 지금 이런 영화를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데까지 왔다는 게 정말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어요. 장르적으로 더 세고 격렬한 영화들이 아닐 경우에 영화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김고은 배우랑 정혜인 배우랑 정말 이렇게 저로서는 운 좋게 만나면서 훌쩍 아무튼 영화를 만들어낸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를 본 여러분들하고 저랑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저 매우 매우 행복합니다. 네. 감독이 자기 영화를 너무 행복하다고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네요. 네, 어떤 감독들은 영화를 내놓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은 뭔가 관객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좀 흐뭇한 영화를 내놓으신 것 같은 인상이 있네요. 근데 사실 멜로가 만들어지기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즉각적으로 연락이 가능하니까 엇갈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레트로 다시 거꾸로 시대를 되짚은 이 영화의 기획이 굉장히 똑똑한 기획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엇갈림을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그리다 보니까 좀 속이 시원하셨죠? 엇갈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두 사람이 단번에 만나갖고 웃으면 보기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못 만나고 있는 순간 너무 조마조마하고 기대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두 사람이 맞닥뜨리는 순간 토이의 음악이 나왔던 장면 기억나세요? 네. 그 우리 우연히 또 만나네라고 하는 그 대사를 주고받는 순간 두 사람이 만약에 시작서부터 핸드폰이 있어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냈는데 왜 답을 20분째 안 하고 있냐고 물었다면 그런 기분에는 다다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예. 아마 이 시절을 경험하지 못하신 관객들에게도 이 감성이 굉장히 촉촉하게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기분으로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차차 관객 질문은 후반에 좀 받아보기로 하고요. 배우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멜로 영화에 대한 갈증이 좀 큰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안을 받고 두 분이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각자 관객의 입장이기도 하시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했던 과거의 멜로 영화들을 좀 떠올려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들도 들어요. 어떤 영화들이 좀 연상이 되셨어요?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혹은 머릿속에서 이 영화는 어떤 분위기의 영화와 잘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네, 눈 마주쳤으니까 힘드네요. 네, 뭐 제 음악 앨범을 처음 이제 읽고서 다른 작품이 연상됐다기보다는 되게 서정적이고 제가 워낙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글을 읽을 때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음악이 연상되면서 네, 너무너무 따뜻하고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은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뭐 어떤 특정 장르에 대한 호감이 유독 있거나 뭐 유독 싫거나 그런 게 잘 없는데요. 그래도 참 현재 한국 영화에서는 사실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이때 참 좋은 멜로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뭐 8월의 크리스마스나 봄날은 간다나 등등. 근데 그런 작품을 보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배우가 되고 나서도 나름 멜로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시나리오가 잘 기획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막 스릴러나 좀 강력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뤘고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시나리오였고 거기다가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좋은 멜로 영화가 또 한번 탄생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라디오에 대한 사랑을 아주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듣고 내가 지금 몇 시인지를 캐치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루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할 때도 있고 마치 이 영화가 라디오에 대한 아주 절절한 러브레터 같이 보이는 면도 있었는데요. 이 두 배우의 캐스팅으로 캐릭터가 약간
더 디테일해진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죠. 시나리오는 글자이고 새로 생명력을 가진 배우들이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배우님이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배우님 같으셔서 집에 먼저 가고 싶어서 아닙니다. 정혜인 감독님. 정혜인 감독님과 김고은 감독님께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고 그 주연 배우들의 캐스팅 이후에 그 미수와 현우 캐릭터가 조금 디테일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빵집들의 소녀들이 몰려오는 건 아마 정혜인 배우의 캐스팅 이후에 혹시 추가된 설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미수 캐릭터가 원래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용감하고 씩씩한 면이 조금 더 추가되지 않았을까 김고은 배우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이 어떻게 조금씩 추가됐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최초의 시나리오에 없었던 대사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넌 어떻게 그렇게 웃어? 라는 대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혜인 배우를 만나면서 가까이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만 가까이 봐서 참 비현실적이다 이런 기분이 들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까. 근데 참 저는 정혜인 배우가 사역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사에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영화 대사 안에 넣었던 셈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고은 배우는 사실은 저는 김고은 배우의 이번 영화에 제가 야심차게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은교 때에는 그 어떻게 하면 더 투박하게 보일까 싶은 옷만 입혔어요. 엉망한 트레이닝복 뭐 등등등등. 근데 이번에는 정말 예쁜 옷을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김고은 배우의 원피스를 볼 때마다 마치 제가 뭐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실 의상이나 뭐 이런 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캐릭터의 룩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설정들이기도 하죠. 뭔가 좀 예쁘게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감독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만족하세요? 그 영화에 담긴 모습들에? 고은 배우님께 여쭤봐요. 김고은 감독님, 의상은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네. 영화 속에 담긴 그 미술 모습들이 어땠어요? 감독으로서 봤을 때 배우가 잘 소화한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여주인공 의상 보고 따라입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거울 앞에서 좌절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 배우들에게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영화가 여러 시간대를 관통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자기만 알 수 있는 진짜 미묘한 변화들이 인생의 어떤 지점들마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의 본질 자체는 사실 달라지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성격이나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면들이 있잖아요. 미수의 입장처럼 좀 내가 후져지는 순간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조금 중요하게 체크를 해둔 캐릭터의 심리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을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고은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10년의 세월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뭔가 뭐 외적이든 내적이든 큰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를 두고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0년의 세월 동안 어떠한 뭐 성숙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내면의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아도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뭐 친구들이나 그런 지인들이 저에게 너 뭔가 기운이 좀 바뀌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하면서 미수의 캐릭터를 놓고 봤을 때 그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외적인 거나 무언가 표현으로서 달라지게 하기보다는 그 기운의 변화를 조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게 가장 또 어려운 지점이었고, 어떻게 하면은 그게 좀 드러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가 청춘을 떠올리고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건강함, 아름다움도 있고 열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반면에 우울함과 불안함, 불온전함이 같이 연상이 되거든요. 현우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이 부끄러움에 솔직하지 못한 청춘은 후회를 만든다는 말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흔들리는 어떤 청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상황, 내가 처한 일, 환경에 대해서 계속 제 스스로 붙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붙잡을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게 미수라는 인물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영화를 찍어서 그런지 배우들이 표현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기운의 변화, 뭐 붙잡고 싶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정적인 답변의 뉘앙스로 들려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현우가 그 미숫방집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은 걸 보고 미수가 이거 뭐 왜 찍은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가슴이 아픈 대사죠. 그러니까 살면서 좋은 기억이 나한테 몇 개 없는데 그걸 안 뺏기려고 찍었어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두 배우에게도 그렇게 좀 빼앗기고 싶지 않은, 혹은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순간들이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촬영장의 한 순간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의외로 아주 서정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정혜 배우님부터 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제가 이제 열심히 달렸던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영화에서 한 장면 꼽으라면 저는 이제 그 씬을 꼽고 싶은데요. 촬영장에서의 순간이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3일 동안 그 미수가 이제 3일 쉽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데이트하는 그 씬을 찍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길거리를 손잡고 걸어 다니고 소소한 그런 행복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 하면서 저희가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만화책방 가서 같이 고르고 집에서 같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정적이지가 않아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영화가 이제 인천에서 많이 촬영을 했었고, 숙소가 월미도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월미도에서 횟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뭐 배우분들, 이제 정민준 언니는 또 서울에서 촬영 중인데 회식 있다고 달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막 어깨 동무하면서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그렇게 했던 그 날의 기억이, 저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물론 촬영 연기를 하는 순간도 너무 행복하지만, 그렇게 함께 영화를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뭐 앞으로의 다른 어떤 촬영을 할 때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너무 좋은 기억인데요. 진짜 이거야말로 좀 뺏기고 싶지 않은 어떤 예쁜 기억이겠어요.
의지할 곳이 없죠. 사실은 이 두 캐릭터가 뭐 가족이 든든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의지할 곳 없이 계속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때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 두 사람을 붙잡아 주죠. 유일하게 좀 기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가 수제비집이죠. 그래서 주장 힘들 때마다 그 은자 김국희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수제비 가게에 찾아가서 정말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돌아오는 설정이 있잖아요. 이 설정이 라디오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졌는데 이 수제비 가게를 운영하는 은자라는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감독님께서 충실하게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은자라는 캐릭터는 여러분들의 엄마에 해당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라지 않고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격려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인물로 은자 언니고 은자 누나를 만들고 싶었고요. 저는 두 배우의 장면들 가운데 은자 누나랑 마주했던 장면들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 인상적으로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뭔가 말이 오가지 않아도 그 안에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은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배우는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찾아갈까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힘들 때 기대거나 아니면 좀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대상이나 장소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 저희 가족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 동생도 그렇고 네, 지금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뭐 맥주 마시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하지만 아드님은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김고은 배우는 어떤 대상 혹은 장소가 떠오르세요?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은 힐링을 하는데 사실 뭐 일하다 보면 이제 저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진 않아서 저는 그 노래방을 좋아해요. 알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노래방이라는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방을 좋아했고 그래서 항상 뭐 이사를 간다거나 혹은 어디 뭐 지방 촬영을 간다거나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꼭 그 단골 노래방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는 동네에도 단골 노래방이 있어서 그 사장님하고의 교감 그리고 혼자 그냥 가도 그냥 저는 꼭 뭐 노래를 꼭 불러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공간이 주는 저한테 편안함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혹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도 사장님이 또 저의 그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해주시는데 그때 많은 위안을 은자가 미소에게 수제비를 내주듯이 시간을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뭐 끊임없이 넣어주실 때도 있고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면 계속 넣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그 달리기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멜로는 달리기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붙잡기 위해 서로를 향해 달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축약을 하면 한 번씩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미수를 붙잡기 위해서 힘껏 달리는 현우가 있었고 다시 그런 현우를 붙잡기 위해 달리는 미수의 이야기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굉장히 순수한 감정이 느껴지는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촬영할 땐 힘들었겠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관객으로서 그 장면을 본 소감은 두 배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장면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땠어요? 네, 우선 짠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더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영화를 완성하지 못했을 거라고. 실제로 평지를 전력질주하는 것도 왜 사람이 3분 이상 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씬을 찍을 때 5분, 6분 된 롱테이크를 언덕길을 전력질주를 하니까 정말 제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마음은 엄청나게 빨리 뛰고 있는데 화면에 잡히는 거는 되게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 뛰었는데 그리고 또 내리막길을 또 전력질주를 할 때는 몸이 힘든다기보다는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 저한테 들어오는 어떤 공포의 감정이 더 없었으면 더 좋은 씬이 나왔을 텐데 그 감독님께서 잘 말려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 3번, 4번 찍고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시 쉬고 다시 찍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현우에 비해서는 평지를 달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매 작품 거의 이제 저는 팔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 작품 뛰었어요 저도. 그리고 뭐 산에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혜인 씨가 촬영을 할 때 제가 막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실 오르막길도 힘든데 내리막이 이미 한번 오르막을 간 상태면 다리가 풀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구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촬영 때보다는 현우 씨, 미안하다. 혜인 씨 촬영할 때 더 제가 조마조마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찍은 장면을 두고 아름다웠다는 둥 멜로는 역시 달리기지라는 하지만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관객 여러분 질문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이 폴딩 엽서 혹시 보셨어요? 네. 네, 이 폴딩 엽서 레트로 티켓이 같이 들어있는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정지우 감독님이 한번 지목을 해주시죠. 예, 여기. 알아? 아니, 저. 영화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한테 짧은 질문 하나 그리고 배우분들에게 짧은 질문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감독님에게 짧은 질문 하나가 저도 90년대 나왔던 멜로 영화들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영화들이 몇 작품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90년대 멜로 작품이 뭔지 좀 그리고 혹시 그 영화 속 캐릭터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분께는 혹시 10대 시절에 정말 내가 즐겨 들었던 내가 힘들 때 잠깐이나마 좀 위로가 되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그 라디오 프로그램 DJ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는 찬스니까 저는 90년대에 정말 좋았던 영화는 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허진호 감독님의 작품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정말 그 군산에 갔을 때 저도 그 장소들을 찾아가서 봤는데 영화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니 그러면서 되게 실망했어요. 그냥 너무 평범해서 원래 영화 장면이 그렇잖아요. 그럴싸했지만 저희가 찍은 장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참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영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네. 저는 10대 시절보다는 오히려 20대 초반 군대에 있을 시절에 많이 라디오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병이었는데요. 이게 CD는 못 넣지만 라디오가 나오는 차였어요. 그 레토나라고 승용차. 네, 근데 제가 그 차를 이제 배정받아서 운행을 나가면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민간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뭔가 다시 사회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 군대는 어쨌든 이렇게 갇혀있고 그러니까 단아까 말투가 아닌 그냥 일반 말투를 들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꾸준히 어떤 한 프로그램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배철수 음악 캠프를 좀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왔기도 했고 그래서 네. 장수 프로그램이죠 또 하나의. 네. 다음 질문부터는 더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질문 한 개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정혜 배우님이 한 분 질문을 해주시죠. 저 맨 뒤에 그 유플러스 얘기 저기 네 바로 앞에 계신 남성분 다섯 분이 계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힌트 입으신 분이 계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은 좀 사소한 거긴 한데 제가 영화를 보다가 미주가 탭시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탭시티는 지금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알아들으셨습니다. 미수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미수의 옷장에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미수 옷장에 있어요. 참고로 실제로 그 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신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김고은 교수님께서 한번 지목을 해주시죠.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저도 좀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미수가 처음에 저 포스터 보시면 저 노란 원피스 있잖아요. 그 94년도 첫 장면에서 치마가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건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처음과 끝을 맞추신 건지 아무리 봐도 저는 같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미수의 임무를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을 종합한 게 너무 많은 아이템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즐겨 입는 바지가 고등학교 때 산 바지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옷은 오래 입거든요. 그래서 좀 착장을 다르게 하더라도 같은 아이템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중복되는 게 많아요. 감독님 미수한테 예쁜 옷 입혀주고 싶어요. 아니 바람이 통한 것 같은데 관객들이 옷에 대한 기억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훌륭하고 빼어난 안목을 갖고 계신 관객들을 맞이해서 영광입니다. 이러다 옷에 대한 질문만 나올 것 같으니 다음 질문을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쪽에 지금 마이크를 안 드렸죠? 네. 저쪽 중앙 쪽에 계신 남성분에게 마이크 드릴까요? 네, 손 들고 계신 분?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21세기에 태어난 대학생이어서 저도 아날로그 감성을 잘 몰랐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영화예요. 저는 김고은 배우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정지우 감독님이랑 이전에도 은교 때 같이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이번에도 같이 하면서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뭐 배우로서 연기할 때 뭔가 조금 더 집중되거나 뭔가 조금 더 다른 기분이 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촬영 현장은 제가 있으면 즐거워요. 네, 사실 정지우 감독님이랑 6년 만에 작품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두 번 하면 그냥 마냥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더 긴장을 하고 실수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까 어떻게 보면 실망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고 저한테 두 번째 작품을 제안 주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교 때는 사실 제가 학생에서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된 거여서 현장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고 카메라가 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오롯이 배려를 받고 촬영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6년 만에 다시 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조금은 감독님한테 어떤 도움이 돼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 딴에는 좀 말귀를 빨리 알아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가요 감독님? 네 은교 때 1시간 걸리는 거를 1분 정도로 줄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60분의 1로 어떻게 줄이죠? 굉장한데요? 시간단위 네.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믿음 있는 대상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결국엔 사실은 얕은 두려움 같은 것이었을 텐데 결국에는 두려움도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독님 한 분 골라주세요. 중앙열에서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네, 잘 봤습니다.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배우분들이 직접 라디오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어떤 시간대에 라디오를 진행하시고 싶으시고 또 어떤 음악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왜 질문을 주는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면 심야 라디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취율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듣다가 그냥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그리고 나오는 음악들도 네? 잘 들어요. 잘 자요. 녹음 버튼을 지금 준비를 못 하셨을 텐데. 또 할까요? 네! 잘 자요. 심야 방송 DJ를 하셨고, 네. 혹시 저녁 8시 때 FM 영화음악은 어떠세요? 관심 있으세요?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촬영 시간이 많이. 심야 방송으로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김고은 배우님은 어떤 라디오 시간대 혹은 프로그램 추천하고 싶은 음악 어떤 거 있으세요? 추천 음악이요? 저는 발라드를 좋아해서 네, 잔잔한 발라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제 직업이 조금씩 바뀌고 저는 폴킴 씨의 너를 만나 네. 불러줘 짧게 그러면 잠깐만요 녹음 버튼 준비하셨는데 네.
다 준비되셨죠? 잠시만요. 너를 만나 그날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익숙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오늘 오신 분들 괜찮으셨네요 방금 질문하신 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배님은 어떤 시간대 혹은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퇴근 시간대 좀 이제 교통이 많이 막히고 하면 좀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는 그 시간대에 근데 제가 뭐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있으면 촬영장도 대접하면서요. 라디오도 쳐야죠. 저는 사석에서 만나야 돼요. 네, 한 번씩 만나요. 노래 불러주세요. 네. 아, 그때에 이제 좀 신나는 노래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한 사랑.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정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하늘을 달리다. 그 노래를 추천하면서, 여러분들의 네, 속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뻥 뚫리게 한번 불러주시죠. 저도 직업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제가 가사를 근데 잘 몰랐어요. 마른 하늘을 달려 내 숨만이 쌓여 내 마음 부서진대도 좋아 사랑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또 이렇게 또 부탁드리면 또 바로 해주시니까 어떻게 안 부탁드리면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쪽 사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정혜인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시죠. 네, 가장 앞에 네, 우연과 필연 사이 현우 비수를 두고 계십니다. 저는 짧지만 굵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아, 이 부분 조금 아쉬웠다. 다시 찍고 싶은 명장면. 그러니까 다시 찍으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장면과 이거는 도저히 못 찍어. 이건 죽어도 못 찍을 것 같아. 라는 장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해요. 내가 어떤 게? 사실 자기 연기에 100% 만족하는 배우가 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후회가 남고 조금 아쉽고 미련이 남는데 저는 모든 씬이 다 조금씩 미련이 남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미련이 남는 씬이 신인데요. 다시 찍고 싶지 않으면서도 미련이 남는 신이에요.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는데 영화 속에는 그게 제가 힘들었던 게 뭐 롱테이크로 보일지
많지가 않으니까 다 안 나와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은부님한테 여쭤보신 거죠? 네, 네 배우들한테 네, 여쭤보셨어요. 저는 저도 다 아쉬워서 뭐를 딱 하나 찝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입장되고 들어오신 관객들 앞에서 뭐라도 정말 다시 찝을 수 없는 장면도 꼭 두 분 다 설명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키스신 그 이제 현우의 집에서 김밥을 이렇게 넣어줬나? 근데 실제로 그거 찍을 때 감독님과 거기 현장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엄청나게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 배려 덕분에 잘 찍을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게 그 천장에서도 이게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거든요. 네, 여기 영화에서도 이렇게 단추를 푸는 그 소리도 다 들리는데 그 씬이 저는 조금 다시 찍으면은 조금 더 네. 좀 서툴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뭐예요? 잘 나왔어요? 네! 근데 다시 안 찍어도. 뭔가 그 실. 여러분들은 다시는 그런 장면 찍지 말아라. 네! 감사합니다. 고은 배우님은 이걸 다시 찍으려는지 못 찍겠다는 점에서 저희 키스신이 그 테이크도 너무 길었고요. 또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찍고 싶고 한 명은 다시 찍고 싶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 좀. 아쉬운 장면들은 사실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 현우가 뛰어왔을 때 미수. 헤어지는 그 말을 못 뱉고 돌아서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들어서 그게 막 하나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서로가 밀고 나오고 막 이랬던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대사도 뭐 축소했다가 다시 해봤다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 미술 감정처럼 좀 혼란스러웠던 그때 느낌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좀 다시 하면 조금은 더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모든 장면이 좀 아쉽지만 네 그 장면이 감정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저 진짜 후회되는 장면이 있어요. 저 감독님은 그 씬이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초반에 같은 방향을 보고서 비 오는 날 빵집에서 이제 라디오 음악을 듣는 장면인데요. 이게 영화 시사회 하고 디프리 때도 저는 그 씬이 조금 제가 더 뭔가 잘못 연기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화 초반이고 현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 현우의 그 누구나 또 아픔이 있지만 또 24시간 계속 뭐 우울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한순간에 확 풀어졌나 해서 그 이제 현우의 거기 마주보면서 웃는 얼굴이 제가 너무 그거를 밝게 웃었나. 사실 그 신이 조금 미련이 남아요. 사실 너무 밝게 웃은 것 같아서 캐릭터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전사가 있는데 그게 네, 그때부터 너무 확 풀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 좀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한테. 왜냐면 배우들이 사실 공개를 찍지 않는 장면이라는 건 하나도 없지만 카메라에 뭐 2초가 담기든 20분이 담기든 너무 성실하게 그 장면을 가장 고민하면서 찍지만 이런 컷 하나까지 고민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이 장면들을 찍어 나갔는지를 되새기게 되네요, 저 역시. 이미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너무 아쉽지만 자리를 정지효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가는 여러분들께 끝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끝 인사를 로비에서 만났던 영화를 여러 번 본 관객이 저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기회로 삼고 싶어요. 그 현우 방 그 다른 한쪽 구석에 붙어있던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 사진은 윤민의 집이라는 사진집, 전문각 선생님의 윤민의 집이라는 사진집에서 머리를 묶어주는 엄마의 사진인데요. 머리를 이렇게 당겨갖고 딱 손에 쥔 느낌이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었고 그 사진으로부터 은자미가 미수의 머리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우가 바라보는 씬을 만드는 계기가 됐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진집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도서관에도 있으니까요. 윤민의 집이라는 사진집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 얘기를 관객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앉아 있는다는 게 참 기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또 이현우의 음악 앨범 나갔을 때 이현우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딱 제철에 맞는 제철 영화다. 근데 저는 그 말 듣고서 너무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운이 남고 평양냉면처럼 슴슴하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좀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또 영화의 숨은 의미가 네, 찾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 영화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이키면서 참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나도 잘 살았다 이 생각하고 하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이렇게 모든 영화들, 모든 작품들이 다 그렇겠지만 참 좋은 작품 만들자 하고 이렇게 100명, 200명이 모여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열심히 만든 만큼 관객분들께서 궁금해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시간 남짓된 시간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의미가 있으셨나요? 네! 네.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두 분의 음성을 녹음하셨으니 모습을 남기실 차례입니다. 관객들과 단체 사진을 한번 무대 위로 내려가 주시고요. 네.